안녕하세요. 전지적 배그 시점 에피소드 4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디렉터님, 김태현 디렉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디렉터님, 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유저 여러분. 아, 제가 자주 찾아뵙고 이런 자리 많이 만든다고 했는데 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저는 반갑지만 또 죄송하다는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분야가 여러 가지로 많이 퍼져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배시는요. 첫 번째, 지난 전지적 배그 시점 돌아보고 또 요새 핫한 토픽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블루칩. 예, 블루칩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허망하다. 다른 팀원이 나를 죽여서 나의 블루칩을 갖고 가가지고 뭐 던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소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블루칩 못 훔쳐가게 해달라. 혹은 부활을 빨리 또 많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요? 제가 전배시, 저번 전배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추적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걸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 디자이너가 얘기를 많이 하고 논의했을 때 아, 이거를 블루칩을 가져가서 실제 우리 팀원들이 그걸 추적할 수 있다면은 새로운 또 게임 플레이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가지고 실제로 블루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너무 타이밍이 길다, 부활의 타이밍이 길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사실 중간이나 후반 타이밍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고 초반 타이밍이 좀 길었어요. 아마 한 최장 한 8분, 10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페이지에 맞게끔 하기보다는 그냥 글로벌적으로 딱 정해진 시간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제 베리니 컨텐츠가 너무 없다. 일반점, 경쟁점 뿐이다. VR에다가 어떤 거 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게임 자체가 특성이 베리니만 뭐 이렇게 베리니만 쉽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쪽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다가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풀거나 좀 더 게임을 좀 더 잘 총기 숙련도 더 다질 수 있게 PVE를 만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저희 그 굶주린자 모드 네. 그것도 조금 더 초보 유저분들이 잘 클리어할 수 있게끔 난이도를 조정했고요. 갑작스럽게 서버가 통합된다고 하니까 아 리전이 지역이 통합된다고 하니까 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게임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어 왜 갑자기 뭐 이렇게 물음표가 띄어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셔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리전 통합을 더 가깝게 진행하시고 그 PD님을 모셔서 실제로 진행하신 내용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유저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데요. 예, 일단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펍지에서 매치메이킹을 담당하고 있는 인게임 PD 김상기라고 합니다. 아, 네, 일단 제가 매치메이킹 관련해서 요즘 유저 동향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태연님을 도와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냥 좀 제가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네, 유저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안정적인 매치메이킹 그리고 빠른 매치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태까지 라이브 서비스를 하면서 그 관점으로 여태까지 개선을 진행하고 좀 서비스를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 이렇게 운영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지역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좀 발견하게 되었고 유저가 많은 지역에서 이제 유저가 다양한 유저군이 모였을 때 좀 더 좋은 이 경험적으로 유저 경험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보게 돼서 이번 다음 이제 액션으로 실력별 매치메이킹을 향상하자라는 측면으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었고 네. 그 과정에서 그 올해 로드맵에서 한번 발표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예, 그런 방향성 안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력별 매치메이킹에서 어떤 게 개선된 건지 사실 유저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떤 것들이 개선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일단 실력별 매치메이킹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던 부분은 사실 MMR 개선이 가장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MMR. 그쵸? 네. 저 MMR이라고 하는 건 매치메이킹 레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사용하는 내부적인 값인데 저희 게임도 좀 오래되고 라이브를 지속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사실 게임의 메타도 많이 변화하였어요. 그리고 유저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실력
향상도 같이 좀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하시는 유저는 계속 잘하시게 되고 더 잘해지게 되고 네. 이제 그분들에게 죽으시는 분들은 계속 편차가 사실은 예전보다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내부 지표로 좀 확인을 해서 네네. 아 일반전에 대한 그런 실력적인 경험 개선을 어허. 좀 진행해야겠다 해서 이제 MMR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 개편이 좀 진행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일반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력별 그런 수치를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좀 분포를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 위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작년과 비교해서 저희가 원하는 분포 형태를 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잘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진짜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덜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이제 좀 미숙년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의 배틀로얄의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학습은 다 됐지만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세그먼트 형태로 좀 많이 나눠서 그 유저분들끼리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MMR 개선을 먼저 좀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지역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정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상황은 어떠했고 이런 상황들을 리전 통합을 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될지. 네, 일단은 저희 한국 지역 이제 KRJP 서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KRJP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좀 지역의 특수성, 매치메이킹 관점에서는 좀 특수성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스백 카베로 좀 일단은 유저분들이 많이 나눠져 있는 네.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스팀 배그, 카카오 배그. 그렇죠. 네. 그리고 스팀 안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막 서버를 이동하는 거를 이렇게 내보내진 않았지만 사실 아시아로 이동해서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도 꽤 많았고 KRJP에서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아시아에서 KRJP로 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유저가 좀 나눠졌을 때는 사실 매치메이킹을 위해서는 유저분들의 선택지를 줄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실 매치메이킹 관점에서는 그 매치가 좋아지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막 아시아나 KRJP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맵 선택이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 사람이 부족하면은 맵 선택을 없애고 사실은 랜덤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유저분들에게 선택지를 너무 뺏는 그런 경험들도 좀 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현상에서 그 라이브 서비스를 지속하다 보니까 KRJ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사실은 매칭이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크 시간에는 사실 잘 동작을 하지만 비피크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보스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실력별 경험을 좀 주고 싶다라는 측면으로 좀 유저를 모아보자라는 측면으로 좀 같이 아시아로 통합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배그를 하다가 죽고 보면 저보다 티어가 한참 높으신 분들이던데 예전과 MMR이 어떤 식으로 달라진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MMR을 저희가 개선을 했고 사실 유저를 모았지만 이렇게 솔로 모드 같이 이제 약간 비피크 시간에는 사람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저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비피크 시간에 사람이 없을 경우는 이제 봇이 좀 채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MMR과 상관없이 사람을 모으는 형식으로 이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솔로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 시간에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실력별 매치메이킹이 잘 되는 반면 비피크 시간에는 좀 이렇게 좀 넓은 영역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차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된 이후로 매칭 중 이탈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이 이탈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냥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좀 2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을 광고하고 의도적으로 좀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 핵을 광고하고 게임 플레이를 망가뜨리는 행위는 제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사실 저희 이거 보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저분들이 피해를 본 상태에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제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유저분들의 피해가 좀 본질적으로 계속 줄어들지는 못하는 거는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안티치트 쪽에서 좀 그 개선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랑 스쿼드당 좀 어느 정도 MMR 차이가 분포도가 넓은 부분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매치메이킹 자체가 일반전이랑 경쟁전은 좀 다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전은 훨씬 더 사람이 많고 경쟁전은 이제 코어 유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수가 일반전보다는 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칭의 환경이 사실 일반전보다는 좀 경쟁전이 좀 이렇게 넓은 분포에서 좀 매칭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좀 일단은 상황 파악은 하고 있고 네네. 다만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매칭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력별로 좀 잘 구분해서 매칭이 좀 된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솔로 같은 경우는 좀 아까 같은 현상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유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간대에 만약에 같이 경쟁전을 플레이하게 됐을 때 저희가 좀 이렇게 넓은 분포의 그 티어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경험은 좀 하게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을 쓰는 친구들이 가끔씩 출몰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커뮤니티 동향을 거의 댓글 하나하나를 다 보는 편인데 네네. 예, 일단 핵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핵에 대해서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먼저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전배실을 하면서 매번 이제 안티치트 얘기는 항상 했었고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준이 사실 유저분들한테는 못 미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매치메이킹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이게 MMR이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아 서버 같은 경우는 유저가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유저가 굉장히 많이 모였고 실력별로 훨씬 더 매칭이 자주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MMR별로 이 경험은 조금 다르다는 걸 저희가 지표로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특정 구간은 오히려 그 핵에 대한 피해가 좀 적은 구간이 있고 이제 어느 구간대에서는 좀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핵을 많이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관점으로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티치트를 좀 강화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빙가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현황을 저희가 매주 공식 카페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34만 5천 명이 잡혔습니다. 네, 적발이 됐는데 이게 리전 통합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이거 봐라. 이거 성급한 결정 아니었냐. 제재 현황 해가지고 어떤 항목으로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렸는지 다 나옵니다. 예, 34만 5천 명. 그 생수를 지금 벌컥벌컥 들이키고 계신데 예, 이해합니다. 네. 그 리전 통합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유저분들이 플레이하면서 그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규 계정을 만드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 강화를 좀 했고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신규 계정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로 플레이한 계정뿐만 아니라 플레이하지 않은 계정까지를 좀 같이 강화를 좀 제재를 하다 보니 네, 사실은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시점이 좀 동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이런 이슈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업데이트를 하고 좀 약간 빅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좀 이런 그 계정이 많아지는 시점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랑 좀 약간 엮이면서 또 같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리전 통합이 되면서 사실은 핵이 많아졌다기보다는 강화를 좀 제재를 좀 이렇게 강화를 하면서 좀 네. 나온 거라고 일단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캐릭터들을 미리 선점해서 타격을 해가지고 지워버렸다. 뭐 이렇게 판별을 하면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일단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기술적으로 네. 네. 큰 그림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임시 제재, 오제재 정확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안티치트 현황은 어떠한 거예요? 일단 저희가 제재를 강화를 하게 되면 사실 오제재는 같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저희는 제재를 강화하면서 오제재의 정확도도 높이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자님께서 한번 전배시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정확도를 올리는 쪽으로 좀 많은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인 지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확도 면에서는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네. 사실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것만큼이나 강화가 좀 잘
되는 쪽으로 일단은 좀 개선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제가 대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량한 비인가 프로그램을 잡아낸 유저분들께 어떤 보상이라든지 혹은 경쟁전에서 아, 이 친구 만나가지고 나 진짜 불합리하게 죽었어. 나의 실력이 뭐 이 정도는 아닌데 저 친구는 그냥 불법 프로그램, 비인가 프로그램을 써서 나를 이겼을 뿐이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나 경쟁전 점수 이거 깎인 거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보상. 네, 점수 복구 이런 것들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핵의 피해를 보셨고 신고를 하셨고 실제로 제재가 당했을 때 뭔가 이를 보상을 지급하고 우리의 게임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신 점에서 뭐 감사함의 보상을 지급해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유저분들이 피해를 안 보고 핵을 사전에 잡게 하는 거를 좀 더 우리가 더 큰 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 뭐 당장 뭐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유저분들이 지금 너무 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저희가 유저분들이 신고를 해주시는 거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의존도를 조금 더 낮추고 저희가 신고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핵을 잡을 수 있는 걸 계속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제가 현재로서 뭐 보상 계획보다는 이런 쪽을 더 먼저 신경 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안티치트 부서팀 팀장님께서 실제로 자리에 나오셔서 전장의 안개라고 ESP를 사용하는 이제 비인가 프로그램 유저들이 특정 유저들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ESP 프로그램 자동 차단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인게임에 적용을 하셨다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전장의 안개 시스템이 지금 그 작동이 하고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대로 구동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전장의 안개로 인해서 많은 ESP 분 많은 ESP가 많이 좀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우리가 제재한 유저들 대상으로 봤을 때 이 거리가 짧아진 게 확인이 됐어요. 이 샷하는 거리가 아무래도 ESP가 차단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도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장의 안개가 모든 ESP를 100% 차단하기는 지금 현재 개발이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이게 한정된 그런 공간과 한정된 그런 거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모든 ESP를 지금 다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 공간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메꿀 건지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그게 아무래도 개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또 그게 저희 게임에 영향을 주거든요. 성능적으로나 뭐가 뭘로나. 그래서 이거를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그게 늦어지고 있다. 근데 현재 저희가 개발한 저희가 의도하는 전장의 안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이제 경쟁전 보상이 너무 짜다. 예, 요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요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경쟁전 보상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더 개선해서 아마 지금은 좀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게 개선했고 포인트 시스템도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잘 가져갈 수 있게끔 개선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매 시즌마다 그 총기 스킨을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지정해서 이렇게 보상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좀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희가 총기를 영구적으로 스킨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또 뺏어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초반에는 그런 동향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영구적으로 지급한다는 걸 잘 이렇게 어필을 해서 네. 요즘은 또 약간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경쟁전 관련된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피구공이랑 이제 막14 같은 경쟁전 티어별 총기 스킨이랑 경쟁전에서 일정 판수를 채우면 얻을 수 있는 랭크 포인트 보상이 이제 다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으로 인해서 경쟁전에 참여하는 유저분들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늘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하지만 이 반면에 랭크 포인트 보상은 이 신규 유저나 올드 유저 모두에게 좀 부족하다고 전 느껴졌거든요. 왜냐면은 조금 보상을 봤었을 때 폴리몬 아니면 이제 영웅 토큰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 외에는 좀 약간 부실하다고 좀 생각했거든요. 이게 과연 유저분들이 매력적인 보상으로는 다가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리더보드 관리를 이제 저는 문제를 짚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유저분들이 경쟁전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리더보드 그러니까 상위 리더보드 관리가 제대로 이제 되지 않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제 솔로 경쟁전은 이제 핵뿐만 아니라 이 상위 랭크에 있는 분들이 팀밍으로 점수를 이제 올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100m 내지는 이제 200m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핵을 이용하는 유저가 점수로 올린 유저들한테 이제 정보를 주고 이를 통해서 적을 처치하고 우승까지 이어간다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발전하고 더욱 교묘해지는 팀밍에 비해서 처벌 수위나 대응책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리더보드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1위부터 50위까지는 핵과 팀밍 및 어뷰징 조사가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점 참여 불가와 같이 처벌 수위가 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이제 개발자분들의 생각과 이후 대응 방침이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올해 경쟁점 보상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유저분들이 보상을 좀 더 잘 받아가고자 네.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아마 그 효과가 얼마큼 있었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네네. 효과를 사실 저희도 경쟁력 유저들이 조금 더 유입되는 효과는 받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입은 되는데 이게 생각한 만큼 더 많은 유입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럼 우리가 보상이 부족했냐 아니면 경쟁력 보상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걸 좀 더 우리가 해줘야 되냐 이걸 좀 내부적으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네네. 올해 보상 상향했던 효과는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것만큼은 안 됐다라는 게 지금 현재 결론이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마음껏 퍼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뭐 유저분들은 납득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게임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하는데 저도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하고 있고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서 근데 이제 이런 보상이라는 것들을 사실 제가 디렉터이긴 하지만 제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고 또 결국은 그렇죠. 아시겠지만 저희 그 상구님이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같이 논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저분들이 알고 계시는 패스에 있는 도면도 제가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투쟁해서. 좀 늦을 뿐이지 그런 네. 것들이. 그래서 저도 이런 보상을 충분히 유저분들한테 많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쟁점 보상도 최대한 이렇게 받아서 어쨌든 보상을 드린 건데 이게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중이라서 이거는 뭐 다음 또 경쟁점 업데이트를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하신 거 리더보드 관리 특히 솔로 경쟁전 팀밍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 사실 저희도 알고 있고 이런 말 드리면 사실 유저분들 싫어할 것 같은데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도 노력은 계속 하지만 실제로 이게 결과가 자꾸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그런 비인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하시는 분이 더 똑똑하고 우리는 멍청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막아내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 거를 최대한 유저분들이 불합리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더 노력해서 그 부분은 좀 더 해결이라기보다는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잡아낼 수는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저희가 그걸 잡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쏙쏙 골라내기가 힘들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잡다 보면은 유저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오제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선량한 유저분들이 피해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것도 좀 있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막 광역으로 막 때려가지고 사람을 다 잡아들이면은 결국 또 이 아닌 선량한 유저분도 잡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지 노력은 좀 많이 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했을 때. 네. 경쟁전 듀오 모드 이런 것들 많이들 기다리셨을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추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듀오 솔로 스쿼드를 다 함께 열게 됐을 때 이제 스쿼드나 솔로의 이제 매칭이 건강도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하는 부분은 일단 리점 통합 이후에 상황을 보고 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아마 뭐 상황이 좋아진다면 내년에 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쿤타치 나올 때까지 열심히 트라이했는데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100만 원 이상 썼거든요. 100만 원이요? 네. 저도 네. 쿤타치가 너무 붙고 싶어서 100한 120만 원 썼을 거예요. 예. 썼는데 저는 우르스 한 대 나왔습니다. 우르스가 딱 한 대 나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바로 좀 이렇게 개발자들한테 뭐라고 하긴 했는데 왜 나는 안 나오냐. 네. 저도 결국은 토큰으로 이걸 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뭐 잘 안 나온다. 사실 근데 운이니까 이런 것도. 근데 저희가 운을 또 어떻게 조작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도 이제 이런 토큰 시스템이나 이런 크레딧 시스템을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곧 저희가 이 토큰으로 분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르스 두 대 얻었는데 사실 지금은 우르스를 한 대를 갈아버리면은 크레딧으로밖에 못 얻는데 그걸 시즌 토큰으로 얻을 수 있게끔 그걸 지금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걸 이제 개발하고 있고 아마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이 뭐 중복된 스킨을 얻어도 그걸 토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거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어 오토마타라고 이제 스킨이 23일날 재출시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저분들께서 같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니어 오토마타 고 스킨 놓치셨던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 스킨들이 또 재출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전에 판매했던 것들을 그때 사셨고 그때 이제 어쨌든 보면 가치가 희소성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때 사고 다시 재출시했을 때 그분들 약간 속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출시를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아셨어야 되는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가 마음대로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콜라보 상품과 계약을 맺었던 업체랑 같이 또 다시 이런 걸 계약을 맺고 이 사전 논의를 다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은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재출시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뭐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주실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네. 요청을 주시면 저희도 그걸 고려해서 다시 또 사전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재출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형 스킨도 혹시 재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도 궁금해집니다. 예. 성장형 스킨도 똑같이 저희가 아마 지금 블랙마켓이라는 걸 통해서 재출시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거는 꾸준히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아, 배그의 옛날 느낌, 밀리터리 느낌을 강하게 살린 그런 스킨도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카페 닉네임 오이보이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뭐 출시 예정을 저희가 뭐 다 찍어놓고 하진 않겠지만 뭐 이런 것도 한번 내부 팀에 전달해서 뭐 밀리터리 컨셉의 스킨도 한번 내볼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아트 스킨 공모전을 통해서 e스포츠 팀 스킨을 포함한 여러 스킨이 자주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카페 닉네임 나베님께서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e스포츠 팀 스킨 여러 스킨. 이게 팬아트라는 게 참 이 결국 이벤트인 건데 이게 어려운 이벤트인 것 같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저희 사업과 e스포츠 팀하고 좀 잘 논의를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상점에 e스포츠 파트너 팀 스킨이 출시가 됐었잖아요. 그게 한번. 이 비즈루 총기 위주로 스킨이 많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뭐 움프라든가 뭐 아니면 스카 뭐 아니면 M16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렇게 계속 비즈루 총기 위주로만 나오는 이유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총기 스킨을 좀 다양한 곳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형 네. 무기도 있고 저희 경쟁전 보상도 있고 e스포츠에서도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내는 그런 스킨들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스킨들을 어떤 총기를 써야 될지 고민되는 게 항상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e스포츠나 어디서나 항상 주류 총기들의 스킨만 계속 나온다면은 계속 그 총기의 스킨만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내부적인 밸런스로 이 스킨들을 잘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유독 e스포츠에 그렇게 쏠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그렇다면은 뭐 저희도 이 밸런스를 잡는데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을 사실 너무 주류 총기의 스킨만 내놓을 수는 없을 거고 다양한 총기의 스킨을 내놓으려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장형 무기 1렙짜리를 분해하면 도면 3개, 폴리머 800개 나옵니다. 하지만
10레벨 혹은 1레벨보다 훨씬 더 높게 성장시킨 성장형 무기 스킨을 분해해도 똑같이 두면 3개 폴리머 800개로 동일합니다. 더 높은 레벨인 성장형 무기를 분해한다면 그에 따라 더 많은 도면과 폴리머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결국 이것도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유거든요. 저희도. 네. 근데 이 성장형 스킨을 좀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저희가 옛날에는 성장 스킨의 가짓수가 별로 없었고 적었다 보니까 이 성장형 스킨을 갈아서까지 새로운 성장형 무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재미를 주기보다는 이 성장형 무기 하나하나만의 고유의 재미를 좀 주기 위해서 그런 밸런스를 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상규님하고 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싸우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성장형 무기가 많아졌고 네. 실제로 유저분들이 성장형 무기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걸 갈아서 새로운 성장형 무기로 다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게 근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모든 걸 다 그렇다고 또 이 뭐 결국은 누구는 먼저 갈았고 누구는 나중에 갈았고 이런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고 곧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 데빌헌터 하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형 스킨을 예전과 네. 다르게 요즘은 좀 계속 많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 총기가 예전에는 이제 성장형 무기 스킨을 내놓은 총기가 적었고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사실 유저분들이 느끼기에는 비주류 총기에 속하는 총기들도 성장형 스킨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장형 총기 스킨을 내놓는 총기 가짓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특정 총기만 딱 포인트에서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에이스도 저도 에이스가 주총이긴 한데 네. 에이스를 또 성장형 무기가 언젠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게 아. 다 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뭐 차차차차 계획은 다 세우고 있는데 이걸 다 공개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순서대로 다 출시를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고정 맵을 이렇게 지역별로 다 세분화해서 나눴는데 이게 다시 하나로 통합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매치메이킹에서 이제 안정적인 매치메이킹 만들고 실력별 매치메이킹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게 맵 로테이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번에 리전 통합을 하다 보니까 지역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예를 들어 테이고 같은 한국에서 고정이 됐던 맵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유저분들의 이런 반발이 좀 나오는 것으로 일단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맵이 10개고 그리고 지금 5개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맵은 고정하고 어떤 맵은 로테이션하고 어떤 맵은 좀 로테이션 중에서도 좀 자주 돌아올 수 있게 선호 맵으로 설정하고 있고 비선호 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저 선호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매치 상황이 사실은 좋아진다면 저희가 맵을 5개를 고정할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리전 통합을 하지도 않았었고 한 상황을 보고 나서 사실은 그 뒤에 검토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해서 저는 만약에 매치 상황이 좋아진다면 유저분들에게 선택지를 넓혀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인 지표나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서 예,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저를 모으고 맵을 사실 같이 늘린다면 사실 저희가 맵을 늘리기 위해서 리전 통합을 하게 된 계기가 돼버리잖아요. 아하. 근데 저희는 사실 더 많은 유저를 모은다는 의미가 100명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그 100명 안에서도 실력별로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유저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맵은 지금 기존은 그대로 두고 레전 통합을 진행을 해봤고 거기에 대한 상황이 좋아지면 장기적으로 계속 더 유저분들에게 선택지를 넓혀드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형식으로 아마 네, 내부적인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시아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막 차 타고 막 해서 소위 말해 해적질로 뛰어오는 날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두 번째 페이지 이후에는 생존 인원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생존 게임의 진수를 느끼기가 힘들다. 예, 나의 배그는 이런 생존 게임이 중시가 됐었는데 이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치킨 먹을 때 보면 사람 얼마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패턴 자체가 단순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런 것들이 있을까? 왜냐면은 그만큼 매치 퀄리티가 떨어졌다는 그런 보이스로 들리거든요, 저는. 예.
네, 일단은 게임성에 대해서 태연님이랑 같이 좀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매치메이킹 관점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MMR별로 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 내부 지표를 보게 되면 MMR별로 다른 지표라고 한다면 일반전과 경쟁전은 또 다른 경향일까요? 네네. 일단은 일반전과 경쟁전은 완전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고 네네. 일단 경쟁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경쟁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골드 이하 구간에서 지금 댓글 현상이 좀 일단은 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건 상황이고요. 골드 이하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는 그 점수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구간에 좀 많이 몰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경쟁전 같은 경우 좀 아래 구간에서 좀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일반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MMR의 이제 특정 구간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이슈고 그리고 전체 맵이라기보다는 특히 산옥에서 좀 일단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을 했고요. 이제 부트캠프를 내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MMR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아예 초보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좀 향상이 돼서 교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이제 뭐 있는 뭐 유저분들도 있지만 저희 한국 유저분들도 이제 그 부트캠프를 내리시는 걸 좋아하신 분들이 이제 유저가 모이다 보니까 이제 특정 구간에 좀 몰리게 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치메이킹 관점에서는 좀 MMR별로 경험이 좀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시간마다 또 좀 달라요. 저희가 매칭을 언제 하냐에 따라서 또 이게 발생하는 시간대가 있고 안 발생하는 시간대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좀 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비인가피해서 우리끼리 도파민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향 자체가 좀 아시아 쪽이 강한 편인 건가요? 요즘 이제 유저분들이 느끼시는 그 댓글 문화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아시아 서버에서. 네네. 아시아 서버 특히 경쟁전 위주로 엄청 많았었고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2년 전에 골드 이하 구간에서 댓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2년 전부터도.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 사업이랑 많이 얘기도 했고 중국인들은 왜 아시아 서버에서 이런 플레이 형태를 하고 있는지도 많이 이제 논의를 하고 고민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게임 플레이를 저해하는 현상이긴 한데 이거를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내서 뺄 수도 없고 그분들이 그렇게 못하게끔 다른 밸런스를 조정한다고 하면 또 다른 선량한 플레이어분들이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저희가 현상은 알고 있지만 이 현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유저분들이 느끼기에는 방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미 인지는 하고 있고 계속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리존 통합 전에 또 이런 댓글에 대한 이제 플레이가 한번 이렇게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쫙 퍼져가지고 그 댓글이 이제 좀 많이 커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저희가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모드를 만들자 차라리. 그럼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그런 플레이를 하겠지라는 지금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수한 모드를 도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네, 이름은 뭐 제가 공개를 못 하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대고를 할 수 있게끔 모드를 좀 개발해서 서비스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할지는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유저분들이 그거 말고 실제 인게임에서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임 플레이라고 규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게임 플레이의 성향 따라 이게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한국 유저분들은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게임 플레이 성향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우리는 이런 플레이만 주장할 거야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사실 배틀그라운드를 다양하게 즐기는 유저분들이 조금 소외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음은 꼭 대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플레이는 꼭 이렇게 생존을 해야 되고 뭔가 페이지당 몇 명이 남아야 되고 사실 이런 걸 저희가 규정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큰 월드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겨라라는 게 좀 더 게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댓글 문화를 우리가 뭔가 이게 안 좋은 거야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뭔가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저희가 다른 쪽으로 풀어볼 수 있는 고민도 해보고 지금 이게 이제 리전 통합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시너지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유저분들이 막 이렇게 터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더 저희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면서 좋게끔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동 파크로 이렇게 으쌰 했는데 실제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좀 미묘한 위치에서 걸리다 보니까 많이들 좀 개선을 요구하셨었거든요. 아, 그게 이번에 저희가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도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은 곳을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가 비숙련 유저분들 그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사용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제가 그 PNC에서 서울 선수가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예, 예. 이번에 좀 더 다시 좀 더 개선을 해보고자 어떻게 하면 이제 할지 디자이너들하고 논의하고 있고 조금만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제동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거 뭐야? 예? 소염기, 소음기, 보정기 이렇게 어떤 송구 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대장, 3대장을 제치고 새로운 대장이 된 이 제동기가 왜 나왔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이런 전배실을 많이 했었으면 그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많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제동기가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건플레이 밸런스의 큰 기조가 결국은 다양한 선택지, 네. 다양한 선택지를 강화하는 거에 있는데 이게 그 흔히들 유저분들이 앞코라 그러죠. 아, 그렇죠. 앞코가 사실 보정기밖에 안 쓰셨었어요. 저희가 지표를 확인했을 땐 보정기, 결국 보정기, 항상 보정기 원툴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앞코를 쓸 수 있을까요? 생각해서 제동기를 만들게 되었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화면 흔들림 제어를 넣었어요. 네. 화면 흔들림 제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총기마다 다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걸 아코에 적용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제동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패치 동향에서는 제동기가 너프가 됐습니다. 이런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제동기는 처음에 저희가 업데이트할 때 약간 의도적으로 조금 더 좋게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안 그러면 사실 하쿠루 한 것처럼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면 유저분들이 많이 안 쓰거든요. 결국 많이 안 쓰면은 저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버프해도 사실 첫인상이 안 좋게 잡힌 것들 잘 안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동기는 처음 나갈 때부터 조금 더 좋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좋게 넣어서 유저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많이 사용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게 실제로 지표적으로 나오는지도 확인하고 유저분들 동향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좋게 만들었고요. 실제 지금 밸런스가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밸런스이긴 해요. 아. 약간 그 제동기와 보정기가 약간 반반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보정기를 역전해서 더 많이 사용했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너프를 했을 때는 약간 반반 정도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주 적절한 너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접 최강 무기 중 하나인 DBS 이거 왜 보급상자 다시 들어갔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참 마음이 참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은 결국 제가 결정하고 진행했지만 참 마음이 무겁네요. 일단 먼저 해당 업데이트로 좀 속상하고 분노하신 분들 저희 유저분들한테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DBS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년 9월에 첫 출시를 했어요. 보급상자로. 네. 첫 출시를 하고 그리고 2000년 3월에 월드스푼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월드스푼을 돌린 배경은 그때도 아마 마찬가지로 저희가 샷건에 대한 좀 더 범용적으로 좀 유저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선택지를 늘려주고 샷건의 재미를 좀 더 느끼게 하고자 그런 근접 최강자의 DBS를 조금 너프해서 아마 월드스푼으로 뒀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3년 7월에 성장형 스킨으로 아마 판매가 됐던 걸로 기억해요. 23년 7월이면은 네. 1년하고도 3개월 전입니다. 네, 그리고 23년 7월에 넣었고 아마 이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성장형 스킨을 주류 총기 스킨이 아닌 다른 비주류 총기 스킨도 좀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뭐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DBS가 결국 왜 보급으로 들어갔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제 현재 저희 건플레이의 이 밸런스의 기조는 비주류와 주류 총기에 대해서도 선택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 행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2개월 단위로 아마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2개월 단위로 꾸준히 건플레이 밸런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저분들이 아마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주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어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 이번 업데이트가 저희는 이제 보급 무기에 대한 밸런싱을 이제 해보려고 업데이트를 좀 진행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급 무기 전반적인 밸런싱이 같이 들어갔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특정 지금 DBS가 보급을 들어간 거는 저희가 이 샷건 무기들 실제로 보급 무기에 샷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급 무기에서도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샷건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 샷건을 어떤 것들을 넣을까? 샷건을 어떤 걸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새로운 또 총기를 넣어서 넣고 뭐 월드스폰이 있던 DBS를 보급에 넣자 이런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샷건 중에서 가장 탑티어는 DBS라고 생각하고 DBS가 실제 세상에서 DBS가 워낙에 강력한 총기이고 그래서 이거 저희가 아무래도 총기를 만들거나 밸런싱 할 때 실제에 있는 총기랑 똑같은 스펙을 하지 않지만 그 위상은 맞춰준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거랑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DBS가 사실 너프를 해버리면은 너프하고 월드스폰이 그냥 있으면은 사실 이게 DBS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DBS의 강력한 그 점이 사라지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DBS를 좀 더 좋게 더 버프를 해서 보급 무기로 격상하는 게 훨씬 더 맞겠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보급 무기를 아예 얻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행보를 보시면 보급 무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에서 획득할 수 있게 비밀의 방을 늘린다든지 멀티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급 무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선택, 잘 획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기조를 잡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DBS를 아예 못 쓴다기보다는 저희가 점점 그걸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DBS를 만날 확률이 좀 더 늘어나긴 할 거예요. 지금 향후에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랜덤 스쿼드를 즐기는 유저분들께서는 나는 KRJP에서 우리 한국인들과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그 언어를 나누고 싶은데 갑자기 리전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소통 측면에서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인데 여기에 핑, 아래 위층에 뭐 적이 몇 명 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가 어렵다. 이 소소한 재미를 뺏어가지 말아달라 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동향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특히 KRJP에서 많이 나오는 동향으로 일단은 저희 인지는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의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파티원을 모집하는 것조차 이제 저희의 실력에 맞게끔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언어보다는 이제 약간 그 내 실력에 맞는 파티원이 모여야 사실은 그 수준에 맞는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발생한 이슈고 리전을 모으다 보니까 리전의 이제 사람의 양에 따라서 이제 좀 매칭이 좀 안 되는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게임에서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게임인데 이 부분을 좀 우선순위를 많이 높여서라도 좀 무조건 언젠가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 고친다기보다는 이제 팀을 구성하는 부분, 내 팀을 구성할 때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시스템 마련을 고민하시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언어별, 뭐 한국어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몇 명 해가지고 좀 특별한 그 그룹 간의 그 특별한 매칭을 원한다. 이런 것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를 할지는 좀 저희가 내부적인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내 팀을 만들 때 있어서까지는 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매칭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티원을 구성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의 매칭 시스템 구조상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치메이킹의 좀 전반을 좀 고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좀 적용을 함께 못한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드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 높여서 좀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킬, 고의 트롤링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응 방책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일단은 팀킬을 하는 행위는 저희는 게임의 이용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 쪽에서 실제로 저희가 제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한 7일에서 30일 사이로 좀 제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실 팀킬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없어야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소통이 불가능한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 저희가 소통이 가능한 수준을 먼저 만드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 네, 팀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팀킬을 하게 되면 좀 많이 하게 되면 제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어를 좀 잘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쪽으로 일단 좀 잘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서버 쪽으로 한번 내 전입신고를 좀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사실 카카오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전 통합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스팀에서 경험하시는 것 중에 좀 부정 경험이 강한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팀에서 좀 피해를 보고 좀 불만이 많은 부분을 저희가 좀 먼저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랑 서버 통합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을지. 이제 플랫폼 통합은 아니었고요. 이제 리전 통합만 진행을 한 것이고 사실 플랫폼 통합까지는 아직 일단은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네. 일단은 그 리전 통합에 대해서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제 저희 스팀에서 이미 아시아로 가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이제 경험 지표가 좋다라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리전 통합을 하게 된 것이지 플랫폼 통합까지는 아직 좀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만을 즐기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또 이게 매칭이 잘 돌아가지 않더라도 약간 경쟁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유저분들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도 좀 사실은 궁금하긴 한데 아직은 저희가 그 정도의 논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콘솔 플랫폼을 즐겨주시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유저 수가 PC에 비해 좀 적은 건 사실이다. 그럼 하나의 서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게임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콘솔 유저분들께서. 일단은 하나의 서버에서 운영하는 거는 사실 그 아까 웨스트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안정적인 매치메이킹이 깨질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나의 서버에서 사실은 동작하게끔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서비스상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능한 좀 합칠 수 있는 방안은 좀 고민한 게 이번 리전 통합이다. 그럼 경쟁전의 꽃은 무엇이냐? 경쟁전 바로 최상단에 있는 아주 정상 위에 있는 탑 500이 목표가 될 텐데 리전 통합이 됐을 때 그 공지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시아 KRJP 합치면은 탑 500도 합쳐지는 건가요? 맞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경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계속 숨어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쓰고 탈을 쓰고 이제 선량한 유저인 척 탈을 쓰고 이렇게 숨어있는 요 친구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도 그 동양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일단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탑 500에 있는 유저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핵인 것 같은데 왜 안 잡지?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BJ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제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잘 더 체크하고 좀 개선을 해야 되는 2차 비밀번호 도입 54일차 기원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2차 비밀번호가 뭐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유저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후바오님도 요즘 이제 적극적으로 53일차 해주고 계신데 저희 이미 예전부터 이 2차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는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2차 비밀번호가 사실 뭐 저희 한국 에서만 서비스하고 한국에서만 2차 비밀번호를 한다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바로 하면 되니까 유저분들도 익숙하게 다른 게임도 다 하고 있는데 왜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스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양한 리전에서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있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서 다 2차 비밀번호를 잘 할 수 있게끔 뭐 논의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발도 오래 걸린다는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곧 저희가 이제 이걸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곧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근데 뭐 2차 비밀번호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시진 않겠지만 네.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에도 트렁크가 있는데 왜 그 친구들한테만 트렁크 시스템을 부여하나요? 트렁크도 저희가 유저분들이 많이 피드백을 해주셔서 트렁크를 초반에는 많이 안 사용했었어요. 초반에 트렁크를 넣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이게 e스포츠에서도 활용되고 다양한 스트리머들 분들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이 트렁크 시스템을 다른 차량들 좀 더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자 악몽 모드와 같이 높은 난이도의 PV 모드가 얼마 전에 개설이 됐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그 이벤트를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뭐 대회라든지 그런 커뮤니티용으로 해서 대회가 나왔으면 좋겠다. 타임 어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 굶주린자 모드가 네. 사실 제가 제 디렉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유저분들이 좋아해 줄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갑자기 나온 모드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도 이 군주자 모드를 한번 했었고 그 후에 조금 개선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저도 이걸 어떻게 좀 더 좋게 만들고 잘 가지고 놀게 네. 개선할지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면 제가 충분히 그 고민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디님들 혹시 이 부분만은 꼭 유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혹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더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그 제가 사실 중간에 이렇게 2부에 갑자기 참여하게 돼서 사실 설명을 드렸는데 네. 사실 저는 이게 그 말씀하실 때 내용을 그러니까 그 댓글을 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이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리전 통합을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것을 갖고 왔다기보다는 리전 통합을 하고 유저분들에게 바로 어떤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제가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일방적으로 좀 공유를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공유를 또 드리고 그 향후에 저희의 그 유저분들의 그 동향도 계속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을 같이 검토하겠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유저분들 앞에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기님. 네, 뭐 네. 당연히 왜 필요하다면은 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네, 그 나오는 거와 별개로 사실 유저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불편함을 없애주는 거를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 보니까 핵에 대한 그런 네, 우려들 좀 많이 해주시는 부분도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좀 같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네요. 네. 아, 진짜 제가 이런 소통을 자주 할 거고 많이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전배 씨가 조금 텀이 길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아직 저희 게임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 게임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전배 씨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분기 한 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유저분들하고 사실 소통을 한다고는 했는데 전배 씨를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의 얘기만 쏟아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전배 씨를 좀 더 주기적으로 하고 뭐 이런 아젠다가 없더라도 그냥 바로 유저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 제가 항상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진짜 하도록 노력할 거고 이런 전배 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송, 뭐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도 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뭐 게임을 배틀그라운드를 망하게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모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의 표현보다 다양한 많은 분들이 더 게임을 즐겁게 다룰 수 있고 행복하게 배그를 즐길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선택이 미흡하거나 저희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뭐 이런 자리든 어디서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진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이 게임을 좀 더 오래 하고 싶고 저도 배틀그라운드 더 10년, 20년 더 플레이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절대 배틀그라운드를 뭐 더 이상 안 한다. 뭐 그다음에 뭐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카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한다. 한국 서비스는 얘네들이 고려 안 한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그런 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실 한국을 신경 안 쓰면 저렇게 나와서 유저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뭐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신경을 안 쓸 건데 최대한 어쨌든 부족하겠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찾아뵐 때는 더 많은 얘기, 더 좋은 얘기 가지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정배 씨 참여해 주신 우리 김상긴 PD님 오늘 어떠셨어요? 그 한국 유저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네, 아까 태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아까 저는 사실 그 동향을 사실 저희 개발팀에서는 정말 많이 보거든요. 사실 한국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댓글까지도 거의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고 유저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좀 슬픈 부분은 항상 게임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국을 버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유저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서버비를 아끼기 위해서 뭐 통합을 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이제 그 매칭이 좀 좋게끔 만들, 아까 2부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을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네,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됐는데 사실 좀 굉장히 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제가 사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을 사실은 많이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그 돌아가서 좀 더 그 개발 관점으로 잘 챙길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뭐 소감, 아까 뭐 계기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더 소통 잘하도록 노력하고 게임 서비스도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하고 그리고 게임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재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전지적 배그 시점 에피소드 네 번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우리 유저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